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당연한 하루 아니고요.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은 다윗의 승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9장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보다 더 돋보이는 인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압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자는 오늘 요압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장례식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것인데요. 암몬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대적이에요. 바벨론 귀환 이후에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도 나중에 언급이 되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로 인해서 오랜 시간 원수로 지낸 두 나라 사이에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하스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문격을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직 관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받은 호의를 호의대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의 아들 하눈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에요. 근데 암몬의 대신들이 이를 왜곡시켜가지고 하눈으로 하여금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를 주고 철저하게 모욕하여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나하스 때와 같은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는 없다. 뭐 이런 선언인 것이죠. 어쩌면 다윗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암몬은 전쟁에 능한 주변의 이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강력한 연합군으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온 거예요. 자, 여기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는데요.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압, 뭐, 전쟁의 뭐, 신, 예, 뭐, 이렇게 불렸던 요압이었는데요. 이런 기세라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진 요압은, 아비새와 작전을 짜면서 역시 긴장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 본문인데요. 조금 의외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그 계산과 전략에 뛰어난 인물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배신과 살인, 뭐 이거 가능한 무서운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요압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압이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요, 어떤 군사력이 아닙니다. 뛰어난 전술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해 싸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예,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아마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미 역대기 이전에 뭐 사무엘을 통해서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 그런 때로는 자기 교만, 탐욕에 빠진 이런 인물도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편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든지 말이죠. 상관없이 요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가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